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유은혜입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는 100만 촛불 시민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는 과거로 퇴행하는 나라, 비상식적인 나라, 소수 재벌이 사회적 부를 독점하는 나라, 사사로운 탐욕이 정직한 노동을 조롱하는 부끄러운 나라를 더 이상 이대로 둘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는 각오와 다짐이 새겨 있습니다. 오늘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 의혹 사건 규명 특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특검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특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는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첫째,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밝혀야 합니다. 246명의 어린 학생이 우리 곁을 떠났고 4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정권이었다면 우리 곁에 있을 아이들입니다. 최순실 씨의 대리 처방 등 새로운 단초들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둘째, 역사 국정 교과서의 추진 과정에 최순실 게이트가 연루됐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정 교과서는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이 진두지휘했고 최순실 씨 영향력 하에 진행됐다는 의혹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연관된 중고고,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 독재 미화 등 내용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게 아예 그 추진 과정 자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셋째, 최순실 씨 딸 정유라가 받은 특혜를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미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입학 부정 학점 특혜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화여대는 특혜를 준 대가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을 싹쓸이 했다 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맞춤형 온갖 특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한민국 부모들을 모욕했습니다. 즉각 정유라를 압송 수사하고 입학 취소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유라만이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통과된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별법 2조 제15호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역사 국정 교과서, 정유라의 입학 비리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지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사할 수 있고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고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수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61만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노력만큼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검법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며 촉매제이지 끝이 아닙니다.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실을 수사로 드러내는 것이지만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박근혜 청와대 재벌 정치 검찰로 이어지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